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 게임 주인 W게임즈를 준비하셨는데 먼저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 준비한 이유는 게임 업종의 그 국한된 얘기보다는 지금 소액주주 집단 행동이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번에 사조산업이라는 기업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목소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는 이런 일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카페 같은 데서 삼삼오오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옛날에 그 막 삐삐밖에 없던 시절에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고 제도화된 부분도 도와주는 부분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해서 손실을 보는 거구나.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최근에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세졌고 개인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도 막 그 5% 이상 지분 공시하는 슈퍼개미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집단 행동을 하기가 더 쉬워졌죠. 그래서 NC소프트도 보면 랩핑된 버스를 갔다가 그렇죠? 그래서 본사와 뭐 연구소와 이렇게 돌면서 항의 집회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뭐 공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 거래소나 이런 데 앞에서도 랩핑된 버스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변화된 지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주가의 그 부흥에 도움이 돼요. 왜냐 회사를 계속 압박을 해서 회사가 변화하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셀트리온은 그렇죠? 주주분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에 가득 차셔서 네. 집단 행동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죠. 셀트리온은 지금 더군다나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큰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HMM 그동안 굉장히 잘 나가서 흠슬라라고 불리웠던 그렇죠? 근데 HMM의 급락을 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 문제가 불거졌죠. 예. 그 영구채여가지고 이제 뭐 채권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그 물량 때문에 급락이 지금 벌어지는 사태 때문에 HMM 주주분들도 지금 집단 행동에 지금 돌입하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W게임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사조산업, 셀트리온, HMM, W게임즈까지 이렇게 그 업종을 가리지 않고 주주분들이 자기의 의사를 회사에 그 전달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어요. 그게 뭐 1인 시위가 됐던 언론의 자료를 배포하는 게 됐던 그 어떤 그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지금 대응을 법적 대응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게임 회사에서는 이제 NC소프트, W게임즈 이렇게 그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W게임즈는 NC소프트랑은 또 전혀 다른 게임을 만드는 업체죠. 예. 지금 보면은 PC방 순위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게임들이 도대체 메이저인가 보시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직도 지금 PC방은 압도적이죠. 지금 뭐 45% 점유율이니까 뭐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절반가량이 PC방에 가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네. 24시간 영업이 될 텐데 11월 1일부터는 가면은 또 이제 롤을 다 하고 있겠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소환사 협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멘트 들으시면서. 근데 2위는 디아블로2가 올라왔습니다. 블리자드죠. 라이엇 게임즈와 블리자드. 지금 이 그 세계를 이끄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만든 것이고 우리나라 회사는 3위에 나옵니다. 넥슨이라는 회사. 우리나라에 물론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일본에 상장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그 게임에서 시가총액 1위입니다. 넥슨의 서든어택. 이게 10년이 넘은 게임인데 아직도 지금 PC방 점유율 3위예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지금 그 배틀그라운드 새로운 버전이 이제 나온다고 이제 뉴스테이 기대를 하고 계시죠. 크래프톤의 그 대표작이고요. 그래서 서든어택과 배틀그라운드. 그 다음에 5위는 FIFA 온라인. 이것도 넥슨이에요. 그러니까 넥슨이 두 개인데 지금 1인칭 슈팅게임 FPS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도 FPS 1인칭 슈팅게임 뭐 3인칭 슈팅게임일 수도 있고요. T로 바꾸면 돼요. 트리플, TPS, FPS 바꾸면 되고 FIFA 온라인은 스포츠. 이거 넥슨이죠. 자, 요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뭐죠? 이게 PC방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FPS랑 스포츠 요거예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뭐냐? 모바일에서는 이제 그 사용자 순으로 하면 쿠키런이 1등이에요. 사용자 순. 네. 사용자 순으로 하면 쿠키런이고 데브 시스터즈가 이것 때문에 대박이 났죠. 근데 2위가 피망의 뉴 마코입니다. 아, 이게 마코가 대단하죠? 2위군요. 예, 대단하죠. 네. 이거 네오이즈 거고요. 네오이즈는 과거에 3N에 들어갔던 게 원래 네오이즈가 3N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네오이즈가 근데 피망 이 막고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웹보드 게임만 하다가 이런 걸 웹보드 게임이라고 해요. 바둑, 장기, 막고, 섰다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 하다가 3N에서 빠졌어요. 그 빠지는 굴욕을 했는데 아직도 피망 유막고가 이 모바일에서 2위네요, 사용자. 3위는 브롤스타즈. 이 핀란드에 뭐 노키아만 있는 게 아니라 슈퍼셀이라는 게임회사도 있는데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그 대표작을 만든 그 게임회사죠. 브롤스타즈가 있고 밑에는 다 저기예요. 외국 회사예요. 우리나라 거 보니까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이거 뭐 아케이드나 뭐 이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게임. 그리고 두 번째 피망 유막고 네오이즈 거는 웹보드. 이거죠. 지금 뭐뭐 있나 보세요. 그리고 최고 매출 순으로 하면 완전 다르죠. 다 MMORPG입니다. MMORPG가 돈을 얼마나 끌어당기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사용자 순으로는 쿠키런이 1등이지만 매출 순으로 하면 쿠키런이 10위 안에도 없어요. 자, 오딘 바랄라 라이징 이거 1위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서비스한 거죠. 오딘 바랄라 라이징 1위고 리니지 M, 리니지 2M, 블레이드 앤 소울 2, 원신. 그렇죠? 원신 제외하고 이거 원신 이거예요. 그 중국 거예요. 원신 빼고 1, 2, 3, 4위는 다 우리나라죠. 1위 카카오 게임즈, 2위 NC소프트, 3위 NC소프트, 4위도 NC소프트. 자, 이거 다 MMORPG입니다. 대규모 다중접속 롤플레잉 게임이죠. 이거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메이저 게임이 뭔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모바일에서는 MMORPG가 초강세, 그리고 게임방에서, 게임 PC방에서는 FPS. 그쵸? 피파 놓으면 스포츠까지. 자, 이게 우리나라가 만드는 메이저 게임이고, 그리고 뭐 위에 그 1, 2위를 보더라도 뭐 리그 오브 레전드는 모바라는 게임 장르예요. 다중 그 진지 점령전이에요. 대규모 진지 점령전. 남의 진지를 점령하는 거고. 자, 여기서 봤는데 W 게임즈가 하는 소셜 카지노는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없죠. 완전 비주류에.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그 W 게임즈가 하고 있는 거는 비주류 게임이다. 근데 비주류 게임인 게 우리나라에서 뭐 인지도가 낮은 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업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왜냐면 소셜 카지노라는 게 소셜이 뭐예요? 소셜. 우리가 소셜 미디어라고 부르는 것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스타그램, SNS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셜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카지노를 즐기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카지노 업장을 가면은 칩으로 돈을 내고 칩을 바꿔가지고 뭐 맨날 올인 뭐 타짜 보면 나오잖아요. 올인하면서 칩을 다 밀어넣잖아요. 근데 그 칩을 나중에 돈으로 바꿔서 나가요. 네. 근데 소셜 카지노는 칩을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황금성이 없잖아요. 칩이 내가 그냥 기분만 좋지 그냥 사이버머니로 여기 쌓여있고 막 이만큼만 있지 그걸 난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슈퍼마켓 가서 뭘 살 수가 없다고요. 치즈 우유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오락이라는 그 인지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규제 때문에. 네. 그래서 100% 해외 매출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 지금 네. W게임즈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W게임즈의 대표작은 뭐냐. W게임즈 이름에도 있죠. W카지노. 그 다음에 DDI라고 더블 다운 인터랙티브의 자회사에서 만든 더블 다운 카지노. 그러니까 카지노인데 슬롯 머신 위주의 게임이에요. 슬롯 머신. 이 대표님께서 뭐 그 일화가 항상 나오는데 뭐 중학생 시절에 라스베가스 여행을 가셔서 그렇죠? 휘황찬란한 그 광경을 보고 부모님과 함께 갔겠죠. 휘황찬란한 광경을 보고 그걸 구현하고 싶어서 그대로 구현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보면은 이 약점이 그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없는 데다가 그리고 아예 사업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까 주류 게임들을 보셨죠. 주류 게임들을. 주류 게임들이 MMORPG라던가 뭐 1인칭 슈팅 게임 이런 데로 몰려 있으니 제대로 대접을 받기가 힘든 거죠. 우리나라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류가 아니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약간 그런 인식. 이 슬롯머신 카지노가 뭐 얼마나 뭐를 발전을 시킬 수 있겠어? 이런 거. 그러니까 슬롯머신이 그냥 카지노를 가도 똑같잖아요. 카지노를 가도 그냥 그걸 땡기고 앉아 있는 것조차도 행위잖아요. 그냥. 그거 땡길 필요도 없잖아요. 그 옆에 발을 땡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멍하니 앉아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현해놓은 소셜 카지노도 뭐가 특별할 게 있느냐라는 인식이죠, 이게. 네. 뭐가 특별할 게 있겠냐. 거기서 뭐 10년이 지나봐야 뭐 디자인만 조금 화려해질 뿐이지 거기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겠냐 이거죠. 그런 인식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라고 하긴 그렇죠. 저평가라고 하긴 그렇고 PER이 낮게 받고 있죠. PER이 10배가 넘질 않아요. 이게 계속 PER이 8배, 9배, 8배. PBR이 1배, 1.3배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자,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자 NC소프트가 보시면 NC소프트는 PER이 35배, 34배 이렇게 봤고요. PBR이 3.6배, 5.7배 이래요. 이런 네. 게. 이런 게. 자, 완전 다르죠. 뭐 이것만 보면 또 그러니까 펄어비스 보세요. 펄어비스. 펄어비스 같은 거 뭐 얼마 받고 있나? PER 146배예요. 지금 2012년 예상치가. PBR이 10배. 자, 게임 회사들이 요 정도의 PER, PBR을 받고 있어요. W게임즈도 그냥 게임 업종으로 하면 게임 주죠. 자, 근데 PER, PBR이 7배, 뭐 PBR은 1배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그 떨어지는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격차가 굉장히 심하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소셜 카지노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있으면 소셜 카지노를 거기서 뭐 개발에 어떤 의지를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유의 게임과 이런 유를 만드는 회사들이 어떤 정도의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표가 적어다. 저 정도 차이다. 요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게임 시장에 대한 상황을 짚어봤고요. 이 W게임즈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설이 좀 있었던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이라도 이걸 만약 뚫으면 그러면 저 PER, PBR이 저렇게 낮게 평가했는 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게 나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가 걸렸냐면 그거죠. 지금 요즘에 굉장히 많이 그 급등하고 있는 위메이드죠, 위메이드. 이 위메이드가 이 바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지금. 위메이드가 10년짜리 박스권을 뚫으면서 갑자기 여기에 가상자산이 입혀지고, 그렇죠? 갑자기 무슨 그 가상화폐 토큰 막 이런 거 NFT 나오고 막 이러면서 네. 위메이드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설마 W게임즈 같이 이렇게 비주류 게임을 만들고 이런 회사도 설마 저기 그게 비트코인이니 뭐니 이런 게 들어가면은 저걸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왔었어요. 딱 살짝 나왔었어요. 40%를 급등하면서 얘도 위메이드가 10년짜리여서 엄청 커 보였지만 얘도 7년짜리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갑자기 뭐지 이거? 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기대감이 막 설레었었어. 네. 사람들이. 근데 얘도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기가 지금 만약에 정말 이것도 W게임즈도 아무리 비주류고 아무리 PER, PBR이 낮고 그런 그 우리나라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만약 뚫리면 위로 날아갈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는데 바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순간 설레었죠. 순간 설레었고 그리고 좋은 호재는 다 나왔어요. 일단은 아까 말한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이게 상장에 성공했어요. 뭐냐면 계속 자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얘네가 미국에서 잘 나가는 카지노 회사의 슬롯머신 카지노 회사인데 그러니까 온라인이죠. 온라인이요. 게임이에요. 근데 자회사 더블다운 인터액티브가 지난해 7월 달에 원래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어요. 근데 네. 기업에서 그걸 내놓잖아요. 우리는 얼마 정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증권사나 이런 데서 금융기관에서 당신네는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작년 7월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아쉬웠죠. 그래서 희망가 대비해서 공모가가 낮게 결정돼버린 데다가 지금 코로나19가 팬데믹 한창인 7월에 이때 막 우리가 상장해가지고 어떤 효율성이 없다. 철회를 해버려서 그때 약간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는데 철회를 해버리니까 급락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 연도에 성공, 일단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어요. 8월 달에. 아, 올해 상장에 성공했군요. 그렇죠. DDI라고 쳐보세요. 해외 차트에. 티커 DDI입니다. 치면 나오죠. 지금 3개월 지났고요. 흐름은 쭉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쿠팡이랑 비슷해요. 쿠팡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지금 DDI도 3개월 지났는데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첫 번째냐? 아닙니다. 그라비티라는 회사 있죠? 그라비티라는 회사 우리나라 회사잖아요. 라그나로크라는 강력한 IP를 갖고 있는 1세대. NC소프트 리니지, 웹젠의 뮤, 그쵸? 넥슨의 바람의 나라, 그라비티, 라그나로크의 그라비티. 다 이런 거 다 1세대 그거잖아요. 그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이었고. 1세대 MMORPG의 강력한 IP로 지금까지도 모바일로 적용해서 활약을 하고 있는 그 그라비티도 그 당시에 몇 년입니까? 16년도, 13년도죠. 13년도에 이 ADR로 상장이 되었어요. ADR. ADR은 아메리칸이고 DR은 예탁증서예요. 아메리칸 예탁증서로 상장이 되어서 그라비티 이후에 없었는데 W게임즈가 그 이후에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을 한 거예요. ADR 형태로. 네. 지금. 그라비티는 그 이후에
정말 꾸준히 올려서 20년 12월 달에는 무려 239.9달러를 찍었어요. 굉장히 MMORPG로서 회사로서 미국의 상장에서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이제 이 W게임즈도 형태는 다르지만 하고 있는 게임의 종류는 다르지만 DDI가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모잔금을 땡겨서 다른 걸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호재는 다 했거든요. 호재는 다 했어요. 일단 회사는 미뤄졌던 DDI 상장도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설까지 나와가지고 어떤 위메이드 같이 이런 뭐라 그럴까 약간 트리거 같은 것도 한 번씩 던져줬고 지금 성냥이 한번 던져진 거예요. 이게 휘발유가 물들어 있는 어떤 땅에다가 성냥을 딱 던진 거예요. 근데 너무 짧게 팍 터지고 꺼져버린 격인데 어쨌든 나올 수 있는 이슈도 나왔고 자회사 상장도 했는데 주가는 박스권을 못 뚫고 있는 일단 그런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서두에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소액주주들과의 다툼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액주주들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래서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반박 자료문에서 배당을 늘리는 거예요. 배당도 배당 이익이 있어야 늘리고 뭐 이런 얘기도 회사의 입장을 표명을 했고 주주는 주주 입장을 표명했는데 주주의 불만은 당연히 그거죠. 안 올랐다는 것 때문인 거죠. 아까 뭐 라그나로크 만든 그라비티는 미국의 직상장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240달러까지 가는데 정말 꾸준히 올랐거든요. 뭐 네. 이번 연도 들어서 조금 내려왔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올랐어요. W게임즈 아무리 비주류 게임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사업을 안 한다고 하지만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를 조금 푼다 뭐 이런 여론도 지금 형성되고 있고 맞죠? 지금 뭐 네. 사실 칩을 현금화 못 하는데 사행성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건 좀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풀리고 있지. 뭐 이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설도 들어왔고 DDI도 상장에 성공했는데 주가는 2015년 11월 달에 상장했을 당시에 6만 5천은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 열이 받을만 하죠. 15년 11월 달에 6만 5천 원이었는데 21년도 지금 7년이 지났는데 6만 5천 원이에요. 물가 상승 분만도 못한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지금 너무 열이 받아서 계속 이 임시 주총을 열려고 지분을 모으고 계시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 요즘에 스튜어십 코드라고 뭐 있으니까 거수기 역할 하지 말고 우리랑 참여해서 회사를 바꿔보자. 이렇게 이제 실력 행사를 하려고 지분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만 작용하면 더 이제 열심히 하게 하는 임직원들 열심히 하게 하는 어떤 자극제가 될 수도 있죠. 어떤 도만 지나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앞에서 뭐 집단시는 안 되고 1인 시위를 지금 진행 중이죠. 언론에 네. 이미 배포가 됐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금 추운 날씨 하고 계시고요. 피켓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자극제가 되면은 좋을 수도 있다.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W게임즈가 계속 비주류 게임만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일단 지금 풀린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행성 게임으로 낙인이 찍혀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W게임즈도 RPG를 손대기 시작했어요. 지금 네. 뭐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한국, 일본, 중국 제외하고 런칭이 됐는데 언데드 월드 히어로라고 캐릭터 수집형 게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네. 방치형 RPG더라고요. 방치형 RPG. 말 그대로 방치형에 정말 게임하기 귀찮으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귀찮은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방치형이에요. 내가 놔둬도 캐릭터가 알아서 사냥해요. 네. 알아서 사냥하고 아이템 수집 다 해요. 근데 방치형 RPG를 만들었는데 이걸 일단 글로벌 런칭을 시작했다. 안드로이드 마켓하고 저기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 해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도 곧 할 거고 그다음에 새로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로 붙어서 N, G, K 알파벳만 붙여놨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W게임즈가 더 이상 W카지노랑 DDI의 더블다운 카지노 슬로모션 카지노로만은 지금 어떤 이 타겟책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캐릭터 수집형 언데드 월드 이걸 손댔기 때문에 NGK 프로젝트 이름 붙은 것도 지금 했던 그 사업의 어떤 영역과는 다른 방향의 게임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네. 만약에 그런 게임이 런칭해서 성공을 거두고 만약 기업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격차가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게임 회사인데 PER, PBR이 8배, 1배야? 그래, 지금까지는 인정하겠는데 W게임즈가 새로운 게임을 런칭해서 완전 모양이 바뀌고 있네, 모습이 바뀌고 있네.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런 박스권이 뚫리면서 PR, PBR이 높아지게 돼요. 10배, 두 자릿수 이상을 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과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설이라는 어떤 성량 같은 그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있어요. 뭔가 이제 주변에 꿈틀꿈틀거리군 있어요. W게임즈 주변에 지금 꿈틀꿈틀거리군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기술적으로도 8만 원대 이 지긋지긋한 박스권 있죠.
7만 5천 원부터 8만 원에 이 지긋지긋한 7년, 8년의 박스권 윗 상단을 지금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위메이드도 항상 이랬거든요. 매년 아 거기만 가면 되는데 거기만 가면 되는데 거기만 가면 되는데 그걸 10년을 하다가 폭발시켜버린 거거든요. 완전히 WGM도 지금 그거잖아요. 2015년부터 아 여기만 넘으면 되는데 여기만 넘으면 되는데 몇 번을 희망 고문을 하다가 좌절시켜서 지금 너무나 너무나 그 가슴이 답답하실 텐데 지금 7년 동안 보기에 가장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 네. 벽을 뚫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요소들이 지금 중첩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잘만 한 곳으로 모여서 에너지가 분출되면은 저 부분이 뚫리면 얘도 위메이드 같이 될 수가 있다. 얘도 네. 아 물론 위메이드는 너무 강력하게 갔기 때문에 그 정도 급이 그 정도까지 간다는 고지를 간다는 게 아니라 위메이드처럼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다.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이 몰려 있다. 위메이드도 그때 소송전에서 위메이드 그 힘을 실어주는 소송의 결과가 몇 번 나오면서 미르의 전설 4를 준비하고 있던 거를 계속 늦추다가 드디어 냈을 때 그때 NFT 비트코인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서 폭파했거든요. 폭발했거든요. 네. 완전 그때. 지금 WGM도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중첩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어떤 불만 붙을 수 있는 요소만 딱 하나만 있으면 폭탄이 여러 군데 막 연쇄 폭발이 네. 일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 예,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예, 그런 일단은, 느낌이네요. 일단은 WGM 주주분들도 이제 너무 이제 답답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예. 네. 차분하게 회사에 요구를 하시고 이 그 새롭게 보고 계신 분들 또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순간 참여를 할 그 기회를 엿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